오늘장 공략주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은 모스트 인베스트의 강현우 과장 그리고 웰리지 투자연구소의 하채기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종목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강현우 과장님의 JC케미칼 아쉽게도 지금 저희가 진입한 뒤로 손절가 터치하면서 손절 처리됐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좀 점검을 해볼까요? 예, 지난주 관심주인 JC케미칼 전략을 재점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사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의 희비가 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에너지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 손절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이후 다시금 주가가 일부 회복하는 과정이 나와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우선은 급등이 한 차례 나온 뒤에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면서 조정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흐름이 조정세를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통제와 규제 소식이 재차 나와준다면 강한 수급적 흐름을 한 번 더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재차 동사에 대한 전략은 매수가 현재로 가능하다고 안내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9,300원으로 하향하고 손절가는 8,300원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매수 관점 유효하다 하지만 저희 손절가와 지금 목표가 조정이 있으니까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지금 하채기 대표 한국전력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상승률 4.58% 기록하고 있네요. 이 종목도 전략 점검해 주시죠. 네, 뭐 정부 정책주로 해서 탈원전 전면 폐지, 새 정부가 좀 들어오는 그런 이슈가 붙으면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좀 나왔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 지금 살짝 단기적인 그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여기에서 뭐 22선까지에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새 정부 쪽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의 수혜가 강력한 그런 부분이라서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질 것으로 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면서 목표가 32,000 그대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조금 조정이 나와서 흔들린다 해도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조금 더 길게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공략주도 한번 공개를 볼 텐데요. 가장 먼저 강현우 과장님의 오늘장 공략주 어떤 종목이죠? 예, 금일 관심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은 폴더블 휴대폰 특수보호 필름 관련주인 휘경아이테크입니다. 동사는 폴더블 1세대 때부터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이어오면서 폴더블 관련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선 사업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데코필름, 광학필름, 사학필름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데코필름은 스마트폰 후면 케이스 등의 패턴을 넣을 수 있는 필름이고요. 동사의 그라데이션 기술을 적용해서 삼성과 중국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학필름이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폴더블 관련 전면부 특수보호 필름인데요. 삼성전자로 독점 공급 진행하면서 앞으로 폴더블 시장 확대 수혜를 얻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처럼 현재 동사는 삼성전자와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으로서 지금 주요 고객사의 모바일 시장 성장과 신규 개화되고 있는 이러한 폴더블 시장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 부분을 좀 가장 집중을 해야 되고요. 또 주가 흐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게 되면 동사의 경우는 이번 3세대 폴더블 폰이 본격적으로 흥행이 되기 전까지는 투자에 대한 부분이 지속 지연되면서 우려감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이 되었고 상장 이후 고점인 4만 원대에서 조정세가 이어지면서 2만 원대까지도 하락이 나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려감이 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정책과 금리 인상 정책 등의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주가는 또 2만 원대까지 하락한 상황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3세대 폴더블폰 시리즈의 흥행으로 본격적인 폴더블 시장 개화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메리트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도 체크해보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강하게 전환되는 아주 좋은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3분기와 4분기도 흑자로 전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겠고 또 전반적인 모바일 시장의 주요 업체 대부분이 휴대폰을 폴더블로 접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폴더블 휴대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화권 업체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이미 폴더블 폰을 개발하고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동사는 많은 고객사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물량 증가와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2022년은 폴더블 폰의 공급을 1,300만 대 이상으로 늘린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앞으로 동사의 실적을 체크하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현재가 가능하고요. 목표가 3만 1,000원, 손절가 2만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하채기 대표의 오늘장 공략주도 공개해볼까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코리아나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기초화장품 및 세수조화장품 등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 또 피부관리자 메레니크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좀 되겠는데요. 뭐 제품들, 브랜드를 좀 봤을 때는 라비다, 뭐 자인, 녹두, 세니테, 뭐 비치가인 등이 제품을 좀 판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그 새 정부가 좀 들어오면서 새 정부가 이제 들어올 건데 새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쪽에서의 이제 경제 회복을 대한 그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영업 제한을 철폐하겠다, 완전히 오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매장 내 환기 시스템까지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 쪽에서는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이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화장품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코리아나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부분에서 해외 입국자가 격리 해제가 추진이 됩니다. 그게 이제 21일부터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내 지방 자치별로에서도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관광을 좀 유치를 좀 하려고 하는 격리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조금 하나하나씩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어제 이제 일상회복위원회가 이제 열렸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방역 완화한 부분에 있어서 18일 날 이제 발표가 되겠는데 발표가 되겠는데 일단 계획은 8인 모임 그리고 11시까지 영업을 하면서 점점 이걸 좀 풀어가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확진자 숫자가 워낙 좀 많이 좀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은 정부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치명률을 좀 봤을 때 치명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우리 화장품주들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62만 명이 나왔지만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또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으로 의학계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내려가면은 또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는 주가가 V자 반등을 좀 하고 살짝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수급적으로 좀 봤을 때도 증권사 쪽에서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현재가보다 살짝 낮은 3,970원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500원, 그다음에 손절은 3,82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